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더캣 서브 파라미터의 개념 및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더캣 슬레이브의 정보는 ESI 파일로 정의되며 ESI 파일은 각 슬레이브 제조사가 제공합니다. XML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확장자가 XML이어서 XML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ESI 파일은 이더캣 슬레이브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동기와 지원 모드, 프로토콜,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 옵션 등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속성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 이더캣 마스터인 위치 제어 모듈, 모션 컨트롤러에서 각 슬레이브의 연결 및 동작을 위해서는 ESI 파일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어기에서 ESI 파일 정보를 불러오는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드라이브 내에 XG5000 폴더를 들어가면 이더캣 XML 폴더가 있으며 XMC, XGI CPUG, XGF XM32E와 같은 모션 컨트롤러 제품 사용 시 ESI 파일 정보를 읽어옵니다. 또한 XGPM 폴더 내에 L.KOR 폴더에 들어가 보면 드라이브 인포와 IO 인포 폴더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포에는 서버 드라이버의 ESI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IO 인포에는 이더캣 IO 관련 ESI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포에는 LS 서버 드라이브를 비롯한 일부 제조사의 ESI 파일이 제공이 되며 이더캣을 지원하는 서버 드라이브를 사용 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ESI 파일을 다운받아 이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서버 드라이브는 COE라고 불리는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Can Open Over Ethernet의 약어로 COE라고 불리는데 인덱스와 서브 인덱스라고 표현되는 파라미터 주소와 이름, 단위, 값, 접근 속성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값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접근 속성은 RW, RO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리스트들을 오브젝트 딕셔너리라고도 하며 제품에 대한 정보와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DO와 SD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DO는 프로세스 데이터 오브젝트의 약어로 오브젝트 딕셔너리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읽기 쓰기를 하며 PDO 리스트에 매핑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PDO는 Receive PDO와 Transmit PDO로 나뉘는데 서버 드라이브의 기준에서 Receive와 Transmit PDO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SDO는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의 약어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읽기 쓰기 합니다. XGPM에서 온라인, 이더캣 슬레이브, SDO 파라미터 읽기 쓰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이벤트가 될 수 있고 PL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DO 파라미터 읽기 쓰기 하는 명령어 또는 펑션 블록을 실행하는 경우가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서버 파라미터라고 하는 오브젝트 딕셔너리들을 PDO로 매핑하여 실시간 통신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XGPM이나 명령어 또는 펑션으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파라미터를 PDO 매핑을 하여 PLC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중 2604 주소인 순시 최대 운전 과부하 값을 PDO로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XGPM 접속을 끊습니다. 슬레이브 1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PDO 리스트가 보이며 편집 버튼을 눌러 PDO 항목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PDO 타입은 RPDO와 TPDO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읽고자 하는 순시 최대 운전 과부하 파라미터는 서버 드라이브 기준으로 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TPDO를 선택합니다. 2604 순시 최대 운전 과부하를 클릭하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 PDO 등록을 한 이후 CPU 읽기를 체크합니다. PDO 맵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XGPM을 접속하여 이더캣 연결을 끊고 이더캣 파라미터를 체크하여 쓰기를 합니다. 이때 이더캣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더캣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써지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이더캣 연결을 끊고 진행합니다. 다시 XGPM에 접속을 하고 이더캣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XG5000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 작업은 PDO 통신을 하고 있는 위치 제어 모듈로부터 2604 순시 최대 운전 과부하 정보를 CPU로 읽어오는 작업입니다. XGK CPU이므로 개됨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H0421 주소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1축 오브젝트 1 데이터를 읽어온 것입니다. 만약 CPU 읽기를 이와 같이 2개 이상 체크했다면 매핑된 순서대로 오브젝트 1, 2에 읽어옵니다. M800을 ON 시키고 D800을 확인하면 값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의 의미는 순시 최대 운전 과부하가 1.1%라는 의미입니다. 서버 ON 상태에서 모터를 움직여보면 D800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DO 파라미터 쓰기를 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이더캣 슬레이브, SDO 파라미터 쓰기를 하면 해당 파라미터들을 서버 드라이브로 쓰기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XGK 명령어인 XSVPWR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서브 파라미터 중 6099 인덱스의 01번 서브 인덱스인 스위치 탐색 속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50만이라는 값을 넣고 M801을 실행합니다. XGPM으로 돌아와 SDO 파라미터를 읽어 값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위치 탐색 속도가 50만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더캣 서브 파라미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